각자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곧 안내 음성과 함께 시민들을 향해 지하철이 역내로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교차하며 지하철에서 타고 내리고 있죠. 그런데 가장 앞쪽 칸에서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기관사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모습과 사뭇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약 8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탑승하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된 대중교통, 바로 지하철입니다. 출근길이면 빽빽하게 자동차로 가득 찬 도로를 보고 있자니 차라리 지하철 탑승을 선택하는 시민이 있을 정도로 지하철은 수많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한 손님들을 정확한 시간에 안전하게 데려다주기 위해서는 기관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덕분에 한국에서 지하철 기관사 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교육 과정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지하철에서 발견된 의외의 인물이 지하철 기관사 유니폼 복장을 입은 채로 손님들에게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익숙하면서도 너무나도 낯선 그의 정체는 바로 현재 김포 골드라인에서 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알비올 안드레스였죠. 한국인들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하철 기관사 시험에 통과한 안드레스의 유니폼에는 그 자격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름 네 글자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심지어 그 역량이 뛰어나 해외 여러 대기업에서 입사 제의를 받을 정도로 유능했던 안드레스는 흔히 억대 연봉이라고 불리는 직장 자리들을 거절한 채 한국의 지하철 기관사가 된 것인데요.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지하철 시스템을 갖춘 한국에서 철도 관련 일을 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 자료로만 보던 한국 지하철을 내 손으로 직접 운행하는 것은 정말 오랜 꿈이었는데 이룰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의 인터뷰를 접한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서 직장을 잡고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를 받아준 한국 지하철 관계자들도 대단하고 안드레스 역시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댓글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을 응원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진심인 안드레스가 정작 한국을 알게 된 계기는 지하철과 거리가 매우 멀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학창시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락실에 방문한 안드레스는 노래박자에 맞춰 발로 버튼을 누르는 게임인 펌프기계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밴드 체리필터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고 하죠. 신나는 박자와 속이 뻥 뚫릴 만큼 높게 올라가는 멜로디에 완전히 매료된 안드레스는 그 이후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 열심히 한글을 배웠고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합니다. 체리필터를 비롯하여 한국에 관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안드레스는 자신이 한국에 꼭 방문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냈는데요. 바로 한국의 발전된 지하철과 열차 시스템이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열차 기관사와 엄청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갖추고 있는 지하철이나 철도 시스템은 단연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길이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지하철 노선에 하루에도 700만 명이 넘는 손님들의 발이 되어주는 탓에 시스템을 잘 정비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기에 십상인데요. 하지만 한국 철도 시스템은 정확한 배차 예정 시간과 스크린 도어를 기반으로 한 깔끔한 시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은 금액까지 어디 하나 모자랄 것 없는 완벽한 대중교통으로 여겨지죠. 덕분에 한국에 방문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지하철 시스템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배우고자 관계자를 파견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안드레스 씨 역시 체리필터에서 시작하여 지하철 시스템까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궁금함만 키워오다가 기회가 닿자마자 한국을 찾았고 그 길로 한국에 정착하고자 결심하게 되었다는데요. 안드레스 씨는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적은 편이었다. 그래서 정착하는 데에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 겪은 한국은 어디서든 따뜻하게 대해줘 감동하였다. 내가 서툴게 한국어로 말을 걸면 대부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었던 비법을 공개하기도 했죠. 이후 한국에 완벽하게 적응한 안드레스는 한국에서 기관사가 되기 위해 여러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이루기에는 쉽지 않은 꿈이었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기 시작한 그는 결국 현재
현재 김포 골드라인의 기관사로 입사할 수 있었는데요. 안드레스는 운행 중인 열차에 장애가 나타났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동영상으로 제작해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직원연구발전회에서는 열차의 구조와 특성을 연구하는 일에도 열중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열정은 곧 업무 성과로도 이어져 표창장을 받는 등 동료들에게도 인정받는 제1호 외국인 기관사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스와 함께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 역시 우리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만큼 안드레스를 외국인이 아닌 동료로 대해주고 있다. 실제로 그는 개인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굉장한 열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받을 점도 많은 직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훈훈함을 더했는데요. 사실 한국 지하철의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찬사받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만큼 지하철 기관사를 선발하는 과정 역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죠. 아무래도 지하철 기관사는 시민들의 이동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은 물론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침착함과 상황 판단력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덕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이 안드레스 씨처럼 관련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1990년대부터는 다른 국가의 열차를 제작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첨단화된 기술력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죠. 한국에서 제작된 지하철이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중동, 아메리카 대륙까지 넘나들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을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사람들에게도 편안함과 안전함을 선사하며 매일같이 찬사받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 앞으로도 안드레스 씨처럼 자신의 꿈을 한국에서 이루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